숫자 칼럼을 만들 재료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 일자 모양의 길이 모양의 호일 풍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인치 또는 10인치 풍선, 골든로드 4개, 옐로우 4개, 파스텔 옐로우 4개, 그리고 물풍선 하나, 그 다음에 260 옐로우 하나, 그 다음에 160 그린 3개가 필요합니다. 숫자 일자를 먼저 바람을 넣어서 불어줍니다. 그리고 G입구 쪽에 260을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260을 이용해서 G입구를 돌돌 말아서 묶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파스텔 옐로우 4개를 이용해서 20cm 정도 크기로 불어서 포플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숫자 1에 연결했던 요술풍선을 이용해서 포플러스트의 중심부에 당겨서 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옐로우를 똑같은 포클러스트를 만들어주는데요. 사이즈를 약간 키웠습니다. 그래서 1cm 정도씩 늘어나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21cm 정도로 불어줬고요. 이 포클러스트를 다시 그 밑단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연결할 때는 윗단과 아랫단이 볼 사이에 서로 겹치도록 위치를 잡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네, 이때 최대한 밀착될 수 있도록 선을 충분히 당겨서 탱탱하게 한 상태에서 두세 번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을 또 연결하는데 이번엔 골든러드 좀 더 진한 색의 노란색입니다. 포클러스를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크기만 1cm 정도 늘어서 22cm 정도로 불어주면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앞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네. 이때 연결할 단의 볼과 볼 사이에 풍선이 놓이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네. 풍선을 충분히 당겨서 밀착되도록 해준 다음 돌려주면 됩니다. 숫자 1에 포클러스트 3단을 연결해서 숫자 칼럼 기본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숫자 칼럼이 안정적으로 세워지도록 아래쪽에는 물풍선을 하나 준비해서 달아줍니다. 아랫단 중심 부위에 G입구를 이용해서 걸어주면 됩니다. 160 그린 3개를 이용해서 잎사귀 3개 정도를 만들어서 꾸며 보겠습니다. 160은 적당하게 그냥 부려주시면 됩니다.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리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고리고기 방울 두 개를 더 만드는데요. 크기는 제각기에 달리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잎사귀 형태의 모양을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개를 각각 원하는 위치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두 개는 현재 꽂혀 있고요. 마지막 아래쪽에 하나 더 꽂아줍니다. 이 컨셉의 간단한 숫자 칼럼이 완성됐습니다.